안녕하세요. 리뷰의 진심인자 도도파파입니다. 먹는 게 가장 즐거운데 운동하기는 싫고 살만 돼지처럼 디룩디룩 찌고 있어서 건강한 아빠가 되기 위해 다이어트가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즘입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베들레헴 때문에 요즘 숨 쉬는 것조차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. 실제로 결혼식 때에 비해서 현재 체중이 20kg이나 불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 등 성인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.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다? 오태겐의 파란통, 매놀러지 컷입니다.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성분은 가르니시아, 밀크시슬, 옥타코산으로 함유되어 있고 일일 섭취량은 6정입니다. 먹는 방법은 하루 3번, 1회 2알을 섭취하고 운동 전후로 섭취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. 5만 개가 넘는 후기를 자랑하고 체지방을 다운, 지구력 업, 간 건강 3중 기능성으로 운동하는 사람이나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.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안정성 검사, 인체적용시험 등을 거쳐서 안심하게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얼마 전에 와이프가 소녀시대 서현이 모델인 빨간통을 먹고 있는 걸 보고 나도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요건 이제 그 자매품 파란통입니다. 이거 먹으면 저도 짐승의 몸처럼 될 수 있을까요? 집에서 홈트로 팔굽혀기를 10개씩 3세트씩 하루에 3번 하고 있는데요. 근력 좀 생기면 차츰 개수를 높여갈 생각입니다. 그리고 복근 운동을 위해서 아침마다 뒷산 공원에 나가서 거꾸리에 매달려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건 너무 힘들어서 10개씩 2세트만 하고 있거든요. 근데 복근이 떨어져 나갈 것 같더라고요. 파란통 성분이 뭐길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? 가르니시아 추출물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막아주고요. 옥타코산올 성분이 신체의 중요한 에너지원인 글리코겐을 증가시켜서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원리라고 합니다. 운동을 할 때 지구력이 늘어나니 그만큼 운동량도 늘어날 수 있겠죠.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 다이어트 할 때마다 느끼는 그 무력감을 좀 줄여주는 것 같고요. 또 이제 다이어트 약을 먹으니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좀 플라시보 효과도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. 어서 살이 좀 빠졌으면 좋겠네요. 주요 성분에는 가르니시아 캄보지아 2800mg, 밀크시슬 130mg, 옥타코산올 40mg을 함유했고요. 기능성 함량이 100% 충족되고 1일 최대 섭취량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이제 운동 갈 때 꼭 필요한 파트너가 된 태견의 파란통, 맨올로지 컷. 건강한 다이어트를 계획한다면 파란통, 맨올로지 컷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.